자,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형 SUV고요. 딱 근데 아니 이거 SUV 얘기는 좀 그런 게 약간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SUV 쿠페라 해야 되나? 근데 쿠페는 쿠페고 뭐 SUV인데 뭐 일단 카테고리는 SUV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타이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17인치 들어가 있고, 다음 뭐 전자식 도어 있고, 이게 뒤에는 이게 약간 스포일러 느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, 르노 마크 태풍의 마크 그대로 있고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요 다행히 잘 안 보여요. 어딘지 처음에 몰랐어요. 잘. 여기 딱 이렇게 있고, 다음 뭐 유럽식이다 보니 주유구는 요쪽에 반대쪽에 있어요. 오른쪽에. 디자인 보면은 되게 이뻐요. 앞에 이제 르노의 그 페이스룩이죠? 페이스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. SM6, QM6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 태풍의 눈이 진짜 태풍의 눈이 여기 있네요. 한가운데. 이렇게까지 해놓을 줄 몰랐네. 주간 전용등이 상당히 이쁘죠, 르노차는. 근데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감성 있지 않나, 프랑스 감성 그렇게 생각합니다. 뒤에도 이렇게 길다랗게 딱 돼있죠, 르노 패밀리룩. 네, 이상 외관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훑는 걸로 알겠습니다. XM3 하티가 궁금해서 한번 차를 띄워봤습니다. 역시나 소형 SUV답게 뒤에는 토션빔이 있고 앞에는 맥퍼슨 타입으로 서스펜션 되어 있고, 언더커버 이런 거 되게 잘 커버가 되어 있어요. 밑에도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토션빔인데 스프링이 좀 얇다고, 되게 얇네요 좀. 그렇게 큰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고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, 배기 쪽 단열 부분 같은 거 되게 신경 쓴 것 같고, 여기 토션빔에도 언더커버까지. 일단 세심한 토션빔 언더커버 있는 건 처음 보네. 여기 있고, 뒤에는 뭐 딱히 역시 토전뱀이니까 살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, 뭐 배기는 배기고.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중간에 역시 언더커버 이렇게 돼 있고, 신경은 쓴 것처럼 보입니다. 이쪽도 내열 방열 이런 거 잘 돼 있고, 앞에는 역시 맥퍼슨이고요. 뭐 WC만 이런 거 아니고, 원피 브레이크에다가 여기 구동축 샤프트에 여기 고무 댐퍼 같은 게 달려 있네요. 그래서 뭐 밸런스 잡아주는 그런 용도 같아요. 제 차가 아니라 하고 언더커버 뭐 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그냥 밑에 한번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앞에 앞에 흙바지 있고,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포인트 되는 주의 부분은 없는 것 같고, 그냥 일반 차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엔진 부분인데요, 엔진은 1.6 자연흡기 MPI 방식으로, 일반 승용차 역시 아반떼급 들어가는
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약간 좀 개발은 완료가 좀 오래된 엔진인데 약간 내구성관에서 뭐 이제 계속 오랫동안 나왔으니까 뭐 인증은 된 엔진 같더라고요. 그래서 현대와 다르게 뭐 현대는 GDI, MPI 지금 짬뽕에서 쓰고 있는데 스마트스트림과 달리 여기는 MPI로 그냥 안정하게 123마력이면은 그냥 MPI 엔진 현대하고 비슷한 그 정도 급이에요. 여기 뭐 배터리 커버 돼 있고 뭐 거의 기본급인데 쇼바가 여기 본넷 쇼바가 달려있네. 그리고 흡기. 이거 에어컨 필터는 뭐 차 안에 있겠지만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확실히. 이게 그래서 총 3가지만 나와요 현재는. 이제 1.6 자연흡기 가솔린, 그 다음에 터보 1.3 터보, 다음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차는 차량을 1.6 자연흡기입니다 그냥.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서스펜션에도 여기 뭐 야 좀 여기 나사가 없네. 서스펜션 어떻게 빼지? 그냥 그럭저럭한 일반적인 엔트리급 SUV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. XM3 트렁크 부분 왔는데 이 부분이 살짝 타는 차에 비해 좀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고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. 근데 타이어 리페어 킷이 없나? 공기압 뭐 이런 거가 안 보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위로 약간 좀 엉성한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이거를 요 트렁크 판 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밑에 쑥 내렸다가 해서 약간 풀플랫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는 뒤쪽은 뒤쪽도 디스크 브레이크고 2로 60, 17인치 앞뒤 동일한 사이즈입니다. 근데 조금 그런 게 넥센 AH6 거의 보급형 타이어 기본형 진짜 기본형 타이어가 들어가서 17인치에다가 뭐 이게 60이라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타이어는 뭐 어차피 이거 엔트리급이니까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에는 일단